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뮤직큐 스페셜 게스트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예, 이분 정말 명불허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라이브면 라이브, 예능이면 예능, 예, 뮤지컬이면 뮤지컬. 예, 조건 씨 어서 오세요. 유후!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시작부터 에너지가 정말 예, 너무 에너지 좋네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는 꺾이질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또 꺾일 법도 한데 16년 차도 안 꺾이네요. 네. 아, 에너지가 꺾일 줄 알았는데 네. 아, 이 텐션이 스위치 온만 되면은 여전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또 온이 네. 꺼지면 또 차분할 때도 있어요. 조건 씨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빨간 불만 들어오면은 정말 미친 듯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7118님이 조건님 어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관리비법 좀 알려줘요. 제가 아유. 조건 씨를 보자마자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제가 누나 보자마자 처음 한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유, 정말 너무 진짜 너무 똑같아가지고 조건 씨는 제가 아니에요. 조건 씨를 진짜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때. 저를 그때, 16년 보신 거죠. 그죠.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여러분 몸무게가 보통 우리 남자 아티스트들이 오면 군대 갔다 와서는 몸무게가 많이 늘어서 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 몸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는 거의 없어요. 네, 약간 남자들, 이렇게 뿔거나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밤마다 맥주도 한잔하고 술도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네. 1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몸무게가 늡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년 차가 되면 원래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몸무게보다 보통은 6kg 이상 맞아요. 늘죠. 네. 근데 조건 씨는 몸무게 그대로시죠? 전 진짜 그대로예요. 그 예전에 이 노래 네. 할 때랑 똑같다는 거죠? 이 노래 할 때가 훨씬 더 근육량은 많았고요. 아, 그때 운동을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때 뭐 2AM, 2PM, 짐승돌 네, 막 이런 수식어가 붙었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제 위에 형들이나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이 군대 다녀오면 너 찐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 가서 더 빠져왔어요. 체중은. 그리고 군대 다녀온 지도 지금 꽤 됐는데. 이제 5년 됐죠. 그죠. 왜냐면 군대 갔다 왔었던 러브게임 그때 뮤지컬 때문에 왔었잖아요. 재미 때문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랑 여러분 군대 다녔을 때 몸무게가 변함이 없다는 똑같아요, 거는 저는. 이거 자체가 관리긴 한데 술을 평소에 즐겨 먹지 않으니까 물론 그게 네. 가장 좋은 팁이기도 합니다. 저는 술을 이제 정말 뭐 중요한 날이거나 네. 뭐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날을 네. 제외하고는 그렇죠. 술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즐기지 않으니까 네. 사실 1년에 정말 딱 정해진 며칠 맞아요. 그냥 먹는 거 저도 그렇거든요. 네. 저도 사실 술을 거의 안 먹기 때문에 네. 몸무게 유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활동성이 많아가지고 네. 기초 대사량도 높아요. 부지런하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튜버하고 뮤지컬하고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 팬 콘서트를 기획하냐며 아. 박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저 콘서트예요. 축하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아.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조건 씨가 그때 이렇게 팬 콘서트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 네, 군대 가기 전에 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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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후에 네. 전혀 이제 뮤지컬 얘기만 우리가 했었지 맞아요. 이 없었. 제가 사실 뮤지컬 홍보 차원에서 라디오를 꽤 네. 많이 돌았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이제 러브게임도 나왔었고 맞아요. 그때 저 기억나요. 공연 끝나고 네. 막 불이 나게 왔던 거 맞아요. 그때 네. 엄청나게 예. 분장도 다 못 지우고 맞아요. 막 그때도 기억나요. 생각나고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팬콘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했었는데 네. 제가 느끼기에도 너무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입니다. 지금은 설레요? 아니면은 긴장돼요? 떨려요? 뭐 어때요? 마음이? 긴장돼요. 저 왜냐면은 네. 저는 솔로로 콘서트를 해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네, 왜냐면 팬미팅은 한 적이 맞아요. 있었고 네. 그리고 5년 전에 군대 가기 전에도 팬미팅이었고 맞아요. 10년 전에는 이제 제 생일 파티를 네. 좀 맞아요 맞아요 스페셜하게 크게 했었어요 스페셜하게 네. 근데 이렇게 뭔가
콘서트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또 팬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요즘은 또 팬서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팬서트. 제가 또 이제 이번에 소속사를 옮기는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네네. 대표님께서 바로 저한테 감사하다. 저는 소심해서 먼저 여쭤보지 못했는데 네. 대표님이 먼저 이제 권아 너 이제 팬 이 콘서트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해가지고 네. 엄청 고민하다가 네. 결심을 했죠. 근데 뭐 왜 고민했어요? 사실은 뭐 뮤지컬 레퍼토리도 많고 네. 뭐 예능도 해서 멘트도 잘하고 사실은 뭐 영상도 촬영하기가 연기되고 네. 사실 어떤 포인트를 걱정했다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그 오랜만이라는 이 단어가 예. 저에게는 너무 반가우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항상 늘 2AM으로 뭐 콘서트도 하고 투어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혼자서 이제 뭐 1시간 반에서 예. 2시간 정도를 꽉꽉 채워야 된다라는 예. 게 아 이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먼저 이게 약간 셋리스트 짤 때 그 좀 부담이었어요? 셋리스트 짜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은 팬들이 더 감동받고 좋아할지 네. 해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제가 구성을 짰던 거는 네. 팬들이 저에게 듣고 싶은 네. 노래 그쵸. 그리고 네. 제가 팬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그러면 몇 대 몇으로 했어요? 6대 4 했어요? 5대 5 했어요? 정확히 거의 예. 한 7대 3? 아 그러니까 팬들 의견을 7로 아 본인이 하고 싶은 노래 7? 아니요 팬들 네 팬들이 원하는 그쵸, 노래 그쵸. 7 그리고 근데 이제 노래가 7이고 토크가 3 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건 아 네. 그러니까 토크 비율 3 노래가 7 네. 저는 이제 샌리스트가 사실 제일 궁금하니까 네. 전체 이제 곡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1시간 반 동안 내 네. 체력으로 이 정도 하겠다면 네. 그 전체 샌리스트 중에 팬들과 들려주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거는 반반 그게 반반 그건 반반 너무 기대되네요 아 근데 샌리스트를 짜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팬미팅과 콘서트의 같이. 그 어느 그 사이를 예. 어떻게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샌리스트를 짜보니까 거의 콘서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조건 씨의 솔로 그 라이브를 가장 듣고 싶은 게 네.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아 벌써 이번 주말이에요. 떨려요? 떨려요. 여러분. 아 그러면 떨립니다. 반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이런 거 내가 좀 신경 썼다. 연습했다. 일단은 제가 2AM 곡들은 굉장히 많이 불렀었고 네. 제가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이제 솔로 정규 1집도 냈었고 네. 싱글은 거의 한 대여섯 장을 그쵸? 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이제 솔로곡 들 중에 이제 그죠. 뭐 타이틀곡도 있고 수록곡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우결했을 때 예, 그 느낌으로 어머나. 향수를 좀 맡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런 코너도 있고 팬들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제 노래를 불러보는 맞아요 듀엣도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건 봤어요 떼창 듀엣도 예, 있고 예. 무엇보다도 제가 그동안 혼자서 활동할 때는 좀 퍼포먼스를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뮤지컬에서도 그쵸.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의 뭔가 그냥 진솔한 좀 명품 발라드를. 너무 원해요. 이제 날도 가을이잖아요. 네. 이제 내일 비 그렇죠.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비 오고 나서 이제 날씨가 드디어 주말에는 아마 가을 느낌이 물씬 날 겁니다. 네. 조건 씨의 라이브를 들으면 또 가을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 아니 앞서서 팬들과 듀엣도 이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네. 사실 오늘 4부에도 여러분 조건 씨와 제가 듀엣을 해야 됩니다. 허밍으로만 해드릴 텐데 혹시 예 뭐 키 포인트 하나 찝어주세요. 듀엣 할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팬들한테도 이번 팬콘에서 듀엣 할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하는 건 저희도 포인트? 이따가 허밍으로 할 거잖아요. 네네네. 가사를 모르거나 예. 가사를 잠깐이라도 깜빡하더라도 예. 나나나 혹은 허밍 예. 혹은 로라도 함께 참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아, 참여가 중요해요. 예. 아. 왜냐면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이제 못해버리면 예. 박자 놓치고 막 그런 가사 것도 놓치고 있고 저는 예. 이제 화성을 잘 쌓거든요. 그쵸. 너무 그래서 잘하죠. 이제 이따가 뭐 만약에 노래에 제가 화성을 쌓을 수 있다면 네네. 누나의 원 멜로디에 이제 제가 뭐 3도 화성을 넣거나 아니 저한테는 넣지 마. 왜냐면 저한테 넣잖아. 그럼 못 맞추실 수 있죠. 그거 따라가. 그냥 그대로 따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 원음에서 3도를 늦는 것으로 3도로 올라가.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넣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조건 씨, 나 조건 씨는 진짜 연습생 생활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네. 그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에요. 그 듀엣을 할 때, 우리 팬들하고 듀엣 할 때. 네. 잘 싸우셔야지 못 잘못 싸면 우리가 막 따라갑니다. 그 뭔지 알죠? 아 그죠. 그럼 다 망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아, 근데 저는 그 화음보다도 팬분들한테 칭할 때는 네. 사실은 박자만 잘 맞추면 돼요. 박자. 아, 박자도 쉽지가 않아요, 조건 씨. 우리가 물론 연습은 밤새서 합니다. 물론 밤새서 하는데 박자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음정을 생각하면 박자가 틀리고. 그러면 서로 믿으면 돼요. 아. 믿음이 어 그 너무 믿으면 돼요. 너무 힘이 된다. 서로 네. 그냥 믿고 신뢰하면 네. 돼요.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그냥 바로 즐기게 돼요. 그게 뭐 박자가 어긋나든 네네. 음정이 나가든 상관없다. 상관없어요. 어 조건 씨 그 마지막 말이 저한테 너무 힘이 됐어요. 아유. 예 나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팬들도 믿고 한번 따라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게스트도 있다고 이미 기사가 네, 나서 맞아요. 근데 홍의석 씨하고 네. 임준홍 씨 네 맞아요. 아니 우리 창민 씨는 왜 창민 형이요. 왜 우리 진은 씨 왜 진은 씨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게스트 분들을 섭외를 원래 처음에는 생각을 네. 못 했어요. 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회사 회식을 했는데 네. 이제 회식 끝나고 이상님께서 콘서트 날 봐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같은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는 공연 보러 오시는 아, 줄 알고 그렇죠. 네. 오, 너무 감사하다 또 뭘 또 콘서트까지 와주시고 네. 했는데 알고 왔더니 이제 이상님께서 그렇죠. 저 한다고 하니까는 네. 지원 사격 나서 주신다고 네, 네 맞아요. 근데 두 분의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수롱이 형은 뭐 AM에서 대표로 그렇죠. 나오게 네. 되었어요. 이제 공연 보러 와서 라이브도 하고 진훈 씨는 그때 일본에 있고 그렇죠. 창민이 형도 지금 뭐 밥 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바빠가지고 수롱이 형은 이제 권이 일이라면은 내 일은 다 뒤로 미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좀 고마웠죠. 아니 이렇게 되면 정진훈 씨하고 창민 씨 뭐가 됩니까? 너무하네 진짜. 진훈아 너 내 방으로 와. 아 진짜 진훈 씨 저 일본에 있어서 네, 일본에 예, 있습니다. 참고할 수가 없었고 네. 또 앞으로 또 우리 창민 씨하고는 또 기회가 있겠지요. 네 창민 형 예. 저희가 또 올 하반기에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을 거라서 우리 팬분들은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라 하면 여러분 느낌이 빡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느낌이 더 빡 이상 오실 거예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소식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퀴즈를 조건 씨가 직접 읽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인데요. 문제 알려 주세요. 첫 번째 퀴즈가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 네네. 이건가요? 네, 맞아요. 이거. 네, 4084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네. 문제 나갑니다. 연습생 조건이 노래 연습을 하다가 환상적인 고음으로 유리창을 깨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친구가 비밀로 해주기로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반성문을 써오라고 하셨다. 어허. 도대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아셨을까? 그렇죠. 자, 비밀로 해주기로 했는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러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친구로 지내야 한다니 친구의 고백이란 곡이었는데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신우 형님 주셨습니다. 네. 친구의 고백. 아, 친구야. 비밀로 해주기로 했으면서 말하다니. 너무했다. 그렇죠. 1034님. 네. 친구의 고백. 친구가 고자질했구나. 맞습니다. 이혜영님. 친구의 고백. 리메이크한 버전이 원곡만큼이나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걸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이제 원곡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왜냐면 네. 전 그 당시에도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네.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근데 혼자 또 이걸 쫙 끌어가니까 다른 그 감성과 매력이 있네요. 저희 아마 친구의 고백 활동할 때도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때 2009년이에요. 맞아요. 특히 또 이 앨범 전체를 다 좋아했었어가지고 제가. 네. 근데 또 녹음할 때는 어떤 걸 좀 신경 씁니까? 넷이 녹음할 때도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제 혼자 하게 되면 네. 뭐가 좀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감정이 일단은 그때랑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전하고는 그죠? 내가 달라졌죠. 네. 내가 달라졌어요. 그치. 일단은 네. 2008년, 2009년 뭐 네. 요 시기 때는 네. 생각해 보면 저 20살이었고 아, 목소리도 또
다르죠? 네, 앳대요. 네. 그리고 진훈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네, 15년 전이니까 여러분. 진짜 저희가 막 이별 노래잖아요. 네. 구남친 노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때는 약간 못 모르고 진짜 다른 뭔가 간접 경험으로 인한 감정들을 표출해냈다면 네, 네, 네. 지금은 시간이 거의 뭐 15, 5년. 6년이 네. 지났으니까 그래도 나름 각자 겪은 경험들로 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도 네. 이번에 친구 고백 녹음하면서 아 내가 달라졌구나. 부르는 내가 달라졌구나. 네. 아, 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안내 조건 씨가 네. 그 사이에 너무나 뭐 성장을 많이 했죠. 노래뿐 아니라 뭐 뮤지컬 하면서 연기도 정말 성장을 많이 했고 하면서 계속 늘잖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이미 할 때보다도 이제는 더 많이 늘어서 더 성장했죠.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까지도 이블데드 공연을 했잖아요. 네. 최근에 끝났죠. 제가 렌트 끝나자마자 또 바로 이블데드라는 작품을 해가지고 네. 사실 저희가 잠시 후 4부에 뵐게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수현과 조건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건 씨하고 제가 가사는 빼고 허밍으로만 멜로디를 해드릴 거예요. 그 네. 멜로디만 듣고 맞추시는 거죠? 누구의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곡명을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네. 됩니다. 신한경님이 광고야 눈치 챙겨 중간에 광고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무조건 조건이 최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이블데드 이블데드가 어쨌다고요? 궁금해. 아니야 뭐 선물 쉬고 연달아서 했다고요. 아 쉬지 않고 계속했다. 네, 갈비뼈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속 시원하시죠? 갈비뼈 골절. 저도 갈비뼈 골절 돼봐서 알잖아요. 이거 방법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네. 이거 여러분 호흡도 안 되는데 그때 막 진짜 힘들었어요. 저 공연할 때 노래를 어떻게 했대요? 그냥 이렇게 막 통증 패치 같은 거 붙이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네. 아, 진짜 죽다 살아나셨네.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예. 7118님이 쌓기는 잘 쌓지만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는 허밍큐 기대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약간씩 이제 무너지는 아, 예. 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공포의 듀엣큐구나. 네, 공포의 듀엑큐. 이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고 6615님이 믿고 듣는 라송에게 말리게 될 거예요. 조건씨 음정 단디 붙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 아까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고 가면 된다. 그래서 믿으면 오늘 돼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지금부터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시작할게요. 훌륭해. 여러분 정답 아셨죠? 훌륭해. 아 제가 아니 근데 저 진짜 말릴 뻔했어요 엄마. 저 진짜 어디서 말릴 뻔했어요 중간에? 아니 뭘 중간이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말릴 뻔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오늘 비교적 음정이 좀 정확했는데 제가. 그래서. 예. 왜 정확하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자신감 좀 갖고 한 거예요. 자신감이. 예. 상당히 꽤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낚일 뻔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너무 좀 저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또 고음으로 하면 저 음정이 또 달라져요. 아. 이거를 그러니까 옥타브를 한 옥타브를 정확히 못 올려요. 아마 이상하게 옥타브가 올라가요. 근데. 예. 누나 잘하셨어요. 이거 못 맞추면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네. 아씨 우리 집에 왜 왔니 이게 왔어요. 오 마이 갓.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연결하셨네. 여러분 이 곡은 아닙니다. 1483님께는 일단 예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제 그 네. 앞부분이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약간 이 느낌 있어가지고 이분께 선물 갑니다. 되게 뭔가 되게 네. 우울한 감정이. 아 근데 이거 약간 우울한 노래 아니었나요? 가사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네. 아 난 또 이 감정도 못 잡았네 지금. 제가 이 감정은 좀 살려줬어야 되는데. 주서연님이 라송 자신감 갖지 마요.
지선혜님께 선물 가고요. 여러분 지금 정답이 한 명도 안 오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요. 진짜요? 정답이 안 오고 있는데 일단 힌트송을 드립니다. 힌트송 들으면 여러분 바로 알아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주세요. 힌트송 나가요. 좋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 오랜만에 듣네요. 네. 저희 데뷔곡. 데뷔곡입니다. 네. 이 노래 뭐 먼 곡이라서 예, 노래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래방에서 이 노래 다 불렀던 추억이 있습니다. 예, 다 있어요 추억이. 노래방에서 꼭 그럼요. 부르죠. 2AM의 이 노래 힌트송으로 전해드렸고요. 배사미님 주셨습니다.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를. 아 제가 이렇게 한 음으로 부르지는 않았는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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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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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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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버려 베이베. 이렇게 들으세요. 이게 이제. 아, 네, 약간 비슷한 거 있어. 뭔가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비슷해. 이거 가사에도 잘못했어. 이게 쏘리 쏘리.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선물이에요. 네. 지원이님은 이거 뭐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백화점 노래? 이게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이 노래. 이번에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아는데. 근데 이 노래는 놀이방 뭐 이런 데도 나와요? 나오지 않나요? 그 막 폐점할 때 나오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폐점할 때, 때 그러니까 마무리할 때 나오는 곡이에요. 네. 그리고 0982님이 성시경 거리에서를 보내주셨는데 그 앞부분 성시경 거리에서 그 앞부분.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비슷하죠? 앞부분. 이거 희한하다. 약간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가 없는 거리에서. 근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 네. 그리고 김태우의 사랑비 5860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사랑비가 내려와. 아니 사랑비. 아니 이거는 아니 근데 이 부분을 저는 항상 김태우 씨 버전으로만 듣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느낌의 고음으로 진짜 이건 조건창법이네. 그냥 앉아서 여러분 굉장히 풍요롭게 고음을 이렇게 올리는 또 이 느낌이네요. 아닙니다. 약간 다른 항상 김태우 씨 느낌만 듣다가 지금 너무 신선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근신 님이 2AM 노래를 보내셨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이미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나를 보려조차 않는 너에게 명불허전이다 진짜. 네. 조건의 라이브 여러분 이 곡은 정답은 아니었지만 선물은 갈 거예요. 네, 이분 너무. 그리고 1994님은 크레용팜의 빠빠빠를 주셨어요. 빠빠빠빠빠빠빠빠 다 같이 원 빠빠빠빠빠빠빠빠.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은 제가 내가 잘못한 이래가지고 빠빠빠빠 이렇게 연결하셨나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말리네요.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조금 이제 의외인 것은 우리가 이 정도로 슬프게 부르진 않았는데 9685님이 김범수 보고 싶다 이 절절한 곡을 우리가 이 정도로 절절하게 부르진 않았잖아요. 보고 싶다. 근데 한번 이거 두 소절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조건 씨 목소리 듣고 싶어서.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거는 정말 너무 찰떡곡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저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누다의 그 허밍을 보고 싶다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 부분? 약간 요 정도? 근데 좀 슬프게 불러주시긴 했어요. 제가 감성이. 아니 여러분 이분들은 다 너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 저의 허밍을 듣고 이렇게까지 비슷하게 접근하신 진짜. 이분들 저희가 읽어드린 이 모든 분께는 선물
가고요. 오늘 조건 씨가 계시니까 정답 네. 발표를 조건 네. 씨가 직접 한번 네. 아까 그 제 파트까지 네. 한번 라이브로 불러주세요. 라이브로 네. 여러분 이제 조건 씨 파트 갑니다. 5, 6, 7 내가 잘못했어 네 말이 달콤해서 맨날 말로만 날로 날 긁고 노는 걸 몰랐어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답. 네. 제가 이제 앞부분을 너무도 저음으로 잡은 데다가 제가 많이 헤매가지고 예, 처음에 정답이 좀 오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2278님 오늘은 다들님 2AM에 잘못했어 김정혜님 내가 잘못했어 이 부분 딱 봐도 잘못했어입니다 3125님 예, 라성 오늘은 잘했어요 2AM 잘못했어 감사합니다 자, 라성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믿음을 갖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 분께는 선물 갑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뮤지컬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어 작품을 할 수 있는지 조건 씨. 네. 혹시 앞으로도 아 나한테 이런 작품 제의가 오면 좋겠다. 혹시 뭐 좋아하는 뮤지컬이나 네. 탐나는 뮤지컬이 있습니까? 저는 헤드윅을 꼭 해보고 싶고요. 아 헤드윅은 뭐 너무 정말 조건 씨가 해야죠 그거는. 너무 해보고 싶고 예. 렌트의 엔젤도 예. 제가 김호영 예. 선배님께. 예.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제 꿈이 있다면 최장수 50살까지 엔젤을 예. 쭉 하고 싶은 게 관절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구두 신고 막 이러니까 지금 막 남경주 선배님 막 이런 분들 네. 최정원 네 최정원 선배님 이분들도 그죠 진짜 오랫동안 그럼요 있잖아요. 1세대 뮤지컬 선배님들이신데요 그죠? 50이 넘었을걸요 네, 이제 네. 그분들 지금도 무대에서 짱짱하게 아유,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짱짱하세요 조건씨 가능합니다 저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죠 네. 굉장히 애정이 너무 크네요 너무 사랑해요 네네. 여러분 뮤지컬에서도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앞서서 그 소속사를 바꿨다는 네. 이슈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프로필 사진 다시 촬영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셨어요? 아, 봤어요. 네. 봤죠? 조건 씨. 저 16년 동안 활동하면서 네. 프로필 사진을 처음 찍어봤어요. 오 그러면은 네. 그간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제 인물 검색으로 나오는 네. 사진들은 네. 보통 이제 저희 앨범 내면 그쵸. 앨범 자켓 사진을 찍으니까 바뀌고 예, 그 네. 자켓 사진의 뭐 독사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뀌곤 했었는데 네네. 뭔가 프로필 사진을 찍어본 거는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해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이제 뭐 메인 사진으로 뭐 이제 홍보를 해야 되거나 네. 그럴 때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더라고요 네네, 사진이.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찍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또 많이 하셨네요 네, 이번에. 많이 했어요. 혼자서도 이제 저 이제 조건 밴드 결성해서 네. 이제 밴드 라이브로 이제 음악 활동도 하고 행사도 가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래서 콘서트가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콘서트 여러분 9월 21일, 22일입니다. 네 이번 주입니다. 네 많은 검색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너튜브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는 게 제가 보건 말건 굉장히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여러분 이제는 무조건 무조건 그러니까 이름이 조건이니까 이름 네. 너무 잘 짰죠 무조건인데 무조건. 우리가 발음할 때는 무조건으로 발음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쓸 때는 무조건 조건.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이게 왜 또 잘 붙고 물론 뭐 보건 말건도 재밌었는데 네. 여러분 이런 게 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너튜브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 채널인 무조건 채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요즘은 또 누구 집이세요라고 네. 우리나라 이제 여성 CEO 대표님들 그거 집 봤어요 저 찾아가는 네, 거 네 맞아요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요즘 진짜 다양한 네. 어마무시한 집들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보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네. 또 예, 우리가 또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또 그런 약간 다름을 네. 너튜브에서 공개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관심 무조건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네. 무조건으로서 많은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공이육사님이 주셨습니다 조건씨 저는 극아이의 체력 바닥인 아줌마 팬인데요 금호영씨랑 같이 나오는 너튜브 영상 몇개 보고 기빨려서 몸져 누워있네요 조건씨의 활발한 성격이 참 부러운데 조건씨도 기빨리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 제가 김호영 씨한테 질문할 때 네. 이 후배 중에 후계자 중에 네. 가장 비슷한 느낌 누구예요? 했더니 네. 조건 씨를 꼽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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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조건 씨 입장에서 뭐 네. 선배 포함 네, 네, 네. 아, 이분은 진짜 내가 좀 기가 조금 빨린다는 네. 분 있어요? 아, 저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셔서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김호영 씨입니다. 아, 서로 그래서 저희 둘이 만나잖아요. 저희 둘이 만나면 네. 말을 안 해요. 아, 둘이 만나면 말을 안 해요, 별로. 아, 그러니까 이게 강자가 강자를 알아보네요. 눈으로 말해요.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네. 그냥 만나면 네. 숨소리만 이거 이게 인사예요. 이러면서 이제 다른 때는 막 두 분 다 어머 네. 이건데. 그리고 이제 호영이 형 저한테 네. 밥 먹었니? 어, 요런 톤으로. 그럼 저도 예. 네. 먹었죠. 어, 요런 톤으로. 아,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면 또 새로운 톤이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기빨려서 몸져 누웠다고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조건 씨하고 김호영 씨의 합으로 그것만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몸져 누우신 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두 분은 귀여워. 정말 빨간불이 올라가면 진짜 에너지가 올라오는 맞습니다. 타입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방송이면 또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네. 여러분, 서로서로 기빨리는 인물로 예, 서로를 꼽고 있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오늘 스페셜 게스트 조건 씨와 함께했는데요. 조건 씨의 추천곡 헤븐, 조건의 헤븐을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네. 오랜만에 조건 씨한테 기운 받아간다고 3638님 주셨고 조건님 텐션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유소현님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소현님이 무조건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무조건 검색하시면 네,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하고도 한 4년 만에 방송했는데 4년 만에 된 거예요. 네, 어떠셨어요? 뭐 그냥 언제나 그냥 집에 놀러 온 것 같죠. 언제나 뭐 맨날 그냥 예,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올 때마다 예. 변함이 없으시고 또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시니까 네. 그냥 4년 전에 온 것도 그냥 얼마 전에 왔다가 다시 온 것 같고 옛날에 본 친구들은 오래 맞아요. 있다 봐도 그 옛날 감정 그대로라서 맞습니다. 그냥 20대 초반에 조건 씨와 인터뷰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예. 아니 관리비법 하나만 우리 팬들한테 알려주고 가세요. 이렇게 관리해라. 관리비법은 네. 저는 무조건 1일 1패근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반신욕을 무조건 해요. 맞아요. 너무 좋은 팁이네요. 네, 그리고 많이 웃어요. 여러분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지키기 어려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신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일 1패 네. 항상 하고 있고 많이 웃고 여러분 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주말에 여러분 콘서트 만간부 네 만간부입니다. 예. 혹시 우리 팬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얘기 있어요? 뭐 요런 걸 준비해 오셔라 네. 뭐 요런 거 기대해달라. 아, 우리 팬분들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예. 콘서트장에 오시면 되고요. 네. 진짜 꼭 저의 뭐 팬클럽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콘서트니까 네. 오셔서 추억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씨가 연기되고 멘트되고 라이브 되기 때문에 조건 씨의 꼭 뭐 예전부터 팬이 아니어도 지금 검색하셔서 가보시면 주말에 정말 좋은 가을의 라이브가 될 거라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꼭 조건 씨 팬이 아니어도 네. 지금 오다가다 이렇게 들으신 분들 네. 꼭 한번 검색해보세요. 조건 콘서트 팬콘서트 검색하셔서 좋은 시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씨 오늘 저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 또 불러주세요. 우리 뮤지컬 또 할 때 네. 다시 한번 홍보하러 꼭 네. 러브게임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에라오.